네, 기총 구멍을 뚫어주고 있는데요. 와일드캣 무장이 워낙에 좀 소구경이라 별로 티가 안 날 것 같긴 해요. 설계 오류인지 아니면은 금형에서 나올 때 좀 사출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저 카울의 패널 라인이 직선이 돼야 되거든요. 근데 갈매기 모양처럼 꺾여 있어 갖고 수정이 좀 필요합니다. 뭐 수정은 간단해요. 순간 접착제로 패널 라인을 메꾸고 다시 파주면 됩니다. 인젝션 부품의 한계죠. 예. 엔진 카울 커버를 열린 상태로 조립했을 때 각 커버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로 부품이 되어 있는데요.
요거를 다 떼어주고 있습니다. 붙어있는 부분을 다 제거해주고요. 끝단 부분은 패널 라인을 펴주면 됩니다. 이 부품은 엔진 머플러인데요. 두께가 좀 두껍게 사출이 되어 있어요. 이것도 뭐 어쩔 수 없는 플라스틱 부품의 한계인데, 좀 얇게 갈아내 보려고 했는데 좀 만족스럽게 되지는 않았습니다. 예, 동체 상하부는 리벳 때문에 접합선 수정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. 특히 동체 하부 같은 경우는 접합선이랑 리벳이랑 가까워서 많이 조심을 해야 되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런너를 불에 늘려서 미세한 틈을 메꾼 다음에 예, 마스킹 테이프로 리벳을 덮고 조심스럽게 사포질을 했습니다.
이 부분은 나중에 리깅을 하기 위해서 리깅선이 들어갈 자리를 미리 좀 뚫어줬습니다. 제가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안 나와서 음성이 좀 많이 이상해서 죄송합니다. 예, 이번 비디오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